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IS와 관련된 SNS 계정에 대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를 이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는 IS가 이러한 해킹 공격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슬람 국가 IS는 슈어스팟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외부와 접촉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상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뒤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는 파리 테러 이후 IS가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 하루 만에 5,500여 개를 정지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킹 공격이 IS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이버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제 이런 정보들이 모여지면 이게 계속해서 그 멤버들을 추적해 나가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또 IS는 은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믿을 만한 메신저만을 골랐었는데 우리나라 메신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 수준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 안전, 보통, 불안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메신저들은 전부 다 불안전하다는 걸로 들어가 있죠. IT 기술을 테러에 이용하는 조직과 이들을 막으려는 사이버 방패 사이에서도 숨막히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